서울에서 폭력을 휘두른 차주와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 소유주 A씨가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B씨는 이에 맞대응해 A씨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공동상해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차주 A씨는 B씨가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